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랜드 종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지인분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핵심 부분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러면 약간 좀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강원랜드는 최대한 제가 팩트를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요, 아시겠지만 공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쫙쫙쫙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딱 이렇게 추세선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전 고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한요 정도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 23,000원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겠네요. 그 23,000원만 얘는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이것처럼 움직임 자체가 말 그대로 이 추세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대신 뭐 짧은 기간에 뭐 10%, 20% 먹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야 이건 내가 몇달 편안하게 들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 말고 조금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조금 하면은, 자, 이제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돌입하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강원랜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니 뭐 객장을 열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강원랜드도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근데 열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결국 하락세를 한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얘는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지 라인이 한번더 있네요. 예,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도 조정이 이렇게 슬쩍 나올 때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매물대가 한 26,000원대까지는 있다. 그래서 26,000원대를 뭐 뚫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마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랜드가 뭐 코로나 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2분기, 지금 1분기 실적은 나왔고요. 2분기는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얘는 미리 나왔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이원 추추파크, 대천 리조트, 문경 레저타운, 키즈라라,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이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예, 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1분기는 적자입니다. 영업을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2분기까지도 일단 적자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거는 여기 2라고 적혀있죠. Estimate, 추정치예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곧그 결산에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는 일단은 좀안 좋다고 얘네는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Estimate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3월, 물론 1분기는 조금 안 좋게 됐지만 법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제 방문하기는 어렵다. 그 온라인 카지노를 오픈한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오픈하면 정부가 해주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한을 걸어 놓을 수는 있죠. 뭐 10만 원 정도. 그 동행 복권처럼 로또나 이런 것처럼 예, 이런 카지노 사업도 얼마든지 약간 그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 그냥 지분을 먼저 보면 얘네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한국광회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공단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 쪽에서.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좀 가지고 있고, 정선군청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공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정말 안전한 종목이죠. 회사가 잘못될 일이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내가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아까 23,000원에
100%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23,000원이면 일단 지금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그냥 좀 편안하게 묻어두고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 근데 조금 팔고 밑에서 다시 잡고 싶다 하면은 26,000원대, 여기. 그러니까 25,000원 후반대, 25,950원, 뭐이 정도, 25,900원 정도에 한번 정도 뭐 절반이라든지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못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수급 자체가 지금 개인이 최근 한 달간 많이 샀는데, 최근 사실 이제 기관, 연기금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얘네가 미리 아는 거야. 아, 이제 코로나 좀 있으면 끝난다. 이거를 얘네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 개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 20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 친구도 여기 강원랜드 지금 카지노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출근을 곧할 겁니다. 출근을 곧할 거예요. 보면 ARS로 사전 예약 추첨을 통해서 비대면 게임 하루 750명 제한. 비대면으로, 비대면, 직접 가서 얼굴 보고 하느냐, 아니면 보지 않고 따로 비대면, 내가 온라인이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냐, 뭐 그게 중요한데, 얘들은 ALS 추첨을 통해서 7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고객과 직원의 안정을 위해서 9.5%에 해당하는 75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 영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루에 원래는 거의 8,000명이 강원랜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머신 게임, 전자 테이블 게임만을 운영한다. 이 역시 한 자리를 비워 일정 거리를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20일부터니까 내일부터네요. 월요일부터, 내일 월요일부터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카지노 테마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강원랜드 관광 공기업 자회사 GKL 반부패 교차 감사 협약. 서로 간에 이제 감사도 하고, 은행들은 이미 다 교차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좀더 나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카지노 테마들은 아마 조금씩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편하게,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뉴스 몇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방금 뭐 제한적 영업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봐도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130일째 카지노 휴장, 이래서 거의 4개월을 쉬었는데, 그리고 여기 직원들은 그래도 쉬는 동안에 월급 제대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비말 가림막을 1360대 머신 208석의 전자 테이블에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 2회 이상의 비상대책위원회,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공조시설 살균 시스템, 비말 가림막, 열화상 카메라, 격리실까지. 이 정도면 이제 운영을 해도 되죠. 이게 계속적으로 경제를 무조건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무너집니다. 회사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무조건 이거 극복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 매뉴얼들을 구축을 잘 해놓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채용 비리 다시는 없다. 교차 감사 협약까지 해서 오히려 공기업 경영 평가 종합 1위. 근데 이게, 에이 참,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영업이익이 좋잖아. 거의 뭐 와가지고 사람들이 돈 잃으면 그거 다 이익으로 잡히는데 뭐. 거기다가 여기 뭐 쇼도 하죠. 물론 직원들 그 월급 주고 뭐 이래야 되지만, 얘네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기업 1위인 강원랜드, 그리고 채용 비리까지도 지금 극복을 했고, 정규직 전환까지 다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정선을 떠들던 돈 바카라 대신 강원랜드 주식을 다시 샀나 이렇게 돼 있죠. 강원랜드 주식에 이제 배팅을 좀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전환이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진짜 우량주인데, 뭐 저는 이런 조단위가 넘어가는 우량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기업 우량주가 있고요, 공기업 우량주가 있고요, 일반 우량주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공기업 우량주에 속하죠. 근데 그 시가총액이 일단 5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세력이 작업을 칠 수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 주체는 일단 기관, 예, 그리고 기관, 개인, 외국인 다 새끼리 매수로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개인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쌍끼리 매수로 최근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6,000원이 1차 목표가고요, 여기 돌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한 2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강원랜드 질문 주신 분, 이거 뭐 괜찮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마음 편히 가지시고 요거는 조금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목표가에 조금씩 매도하고, 혹시나 조정받아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하고 그리고 지지 라인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 1차 26,000원, 2차 28,000원, 그 다음이 3만원입니다 3만원까지도 제가 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지 라인은 일단은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23,000원 정도, 23,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만 이탈 안 나오면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전 가격이시죠. 근데 원래 몰빵은 좀 안 좋아요. 저는 한 종목에 100%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사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내가 전략을 가지고, 아, 이거 이때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이 정도를 더 해야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일부를 팔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봐야지,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항상 행운의 주문을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